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과연 예언할 수 있으며 예언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때 어느 선교 기관에 가서 한 10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 기관은 교회도 같이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기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을 행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물론 성찬식도 좀 특별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해요. 교회인데. 뭐야.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통합측은 1년에 2 내지 3회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한번 하고 또 가을에 한번 하든지 뭐 송구 영신 예배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떡을 따로 카스테라를 자르든지 뭐 동그란 걸 하든지 뭐 준비하잖아요. 포도주도 각자 준비하고. 근데 떡은 그냥 자기가 떼어서 먹고 큰 잔 하나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지금 코로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마셔요. 자베르자가. 그리고 천으로 닦습니다. 그 물수건 같은 거예요. 딱 닦고 옆에 줘요. 그 옆 사람이 또 딱 떡 하나 딱 마시는 거예요. 누가 집례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 성찬식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이렇게 하는 방법. 장도들 시켜서 하기도 하고 오락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장도 시켜서 나눠주기로 하기도 하고 방법이야 많이 쓸 수가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합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고 한 피에 참여했다. 나눠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하고 쫙 찬송을 하는 찬송이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쫙 일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에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딱 앉더라고. 또 쫙 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립시다. 또 저기에서 또 딱 이렇게 희한하더래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니까?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래요. 그 예언.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런 데가 다 있네. 이야, 희한하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 전혀 생각지 못.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그 다음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니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쪽에 예언만 항상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14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 그렇게 나왔어요. 그 29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31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원문을 제가 정확히 직역해 드리면 지금 너희는 다, 여기까지가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앞에 때문에 29, 30절 그 이유로,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시작은. 그러니까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문은. 너희는 다 예언할 수, 모든 자, 모든 너희 모든 자들이 다 예언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시작해요. 목적은 희나예요. 뭔가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수동됩니다.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권면을 받고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것이 부정사인데요, 현재법이에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을 너희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헬라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임하든지 예언의 은사가 임하든지 선지자의 영이 임하든지 선지자의 직책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다. 조금 배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원문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고 예언은 무엇이며 예언의 효과는 무엇이고 예언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얘기해 준 교과서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유일하게 나와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얘기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 여기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니까 성령을 받아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중에 그럴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그 영적인 그 상태가 딱 돌입이 될 때 누구든지 일어나서 한마디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우게 하고 또 권면도 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14장 3절 보세요. 오늘날 예언한다면은 2단 3단으로 뱁새 눈을 뜨고 저거 2단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 사람 안 든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도 안 뜨라고. 그리고 보니까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축한다. 에디파이죠. 건축한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허물어진 사람, 믿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아 주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합시다. 그리고 또 앉아.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시킨 게 아닌데 자기가 일어나서 감동되는 대로 말을 하는 거라. 감동되는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안 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그 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씩 말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길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딱 하고 내가 알았어요. 저 한마디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구나 교회 온지.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양반은 조금 좀 교회를 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위로하며 위로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부부싸움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을 주노니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또 앉아. 좀 괜찮지 않아요? 맨날 우리 목사한테만 말 듣잖아요. 예? 그 양반 목사가 실력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돼. 왜? 자기 엄마 아빠가 거기 다니니까 나르는 게 나가기도 어려워.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에 있을 때는. 지금 도시야 뭐 옆에 가면 건물 하나씩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 시골에 그 교회 그거 하나 있었다. 그럼 거기에 나가야 돼. 근데 목사가 실력이 없어. 그래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지루하게 말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 한계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사가 저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건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그런 목사가 나를 치려고 조세하기를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며 책망도 있어요. 자, 24절 25절 책망도 합니다. 일어나가지고 24,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딱 앉아. 목사가 기도하시오 그러면 나를 지금 집어서 얘기하는구나. 목사 너 두고 봐라.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자기 형제가 자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교회 모임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고 또 마음에 아 내가 그러지 않고 있고 안 한 것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 감동이 되는 분량만큼 성령이 깨우치는 그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원래는 그랬다 이거예요. 원래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표준 예배 지침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 그래서 우리는 26절을 봐봐요. 14장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일 때 첫째 찬송시, 찬송시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가르치는 말씀. 누군가 나와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가르치는 자도 있고 계시도 있고 성령 이게 계시가 이렇게 말해지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게 계시도 있고 그다음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 누가 방언하면 방언 통역을 해줘. 인난이 모든 것을 덕을 세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 같은 사모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도 하고 아시겠죠? 이게 교회 모임의 예배의 초대교회 표준 지침서였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지금 예배 시간에 방언 통역 안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에서 이렇게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한 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한번 가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용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방언을 딥다울 가박할래 캐 가라더니 방언 통역을 탁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방언 통역을 처음 들었어요. 방언 통역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중에 해버린다니까 방언 통역을.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 자체에 방언 찬양을 해. 와이샬라 뭐뭐 막 방언 찬양을 해. 아니 당신이야 방언 찬양을 하면은 뭐 정신이 좋겠지만 우리는 뭔데요? 에? 그거 어떻게 따라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언 찬양을 꼭 같은 것을 하더만 저는 방언할 때마다 말이 틀려. 근데 저를 따라할 수 없어. 저는 방언 찬양하면은 여러분 못 따라와 잘. 근데 그분은 항상 방언 찬양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방언 찬양을 해요. 그것도 곡조 있는 것으로. 그냥 곡조 없이 그냥 즉흥으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기존의 복음성과 찬송가를 갖다가 이렇게 방언 찬양하는데 그 방언 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도 있어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면. 근데 방언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야 희한하다. 근데 오늘날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찬양이 없으니까 오늘날 방언하면은 외국어만 방언이고 지금 방언은 귀신 신나나 아까 먹은 소리니까 귀신 방언 하지 마. 이따위 얘기를 못할 텐데.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을 못할 텐데. 그럼 교회에서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 장로교에서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보수 장로일수록 장로교일수록 이 방언을 못했습니다. 방언을. 쉬쉬쉬 했다고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린 게 많구나. 예언도 잃어버리고 방언도 잃어버리고 방언 통역도 잃어버린 게 다 있다. 다른 것은 지금도 해요. 가르치는 거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계시 있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 갖고 말씀만 전하는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만 해서 짜증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에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 관하여 우리가 기존의 생각들 아 예언은 예언의 은사나 받은 사람이나 또 깊이 뭐 8시간이나 7시간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는 예언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부셔야 될 생각이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언이라는 것이요 기초 단계도 나오고요 성장 단계도 나오고요 성숙 단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네, 제가 정리한 어디에 교재로 나올 수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대로 나온 것은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직접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저희 이제 회계총무 연구소에서 이제 사람을 가르치면은 예. 그때는 이대로 제가 가르치겠죠. 여기다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기초 단계는 주님부터 멀리 떠나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뭘 그를 불러내는데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멀리 있으면 환경으로 치는 거예요. 질병으로 치고 고난으로 치고 막 자식을 치고 기근으로 치고 전쟁으로 치고 재앙으로 막 치죠. 그러다 조금 더 가까이 왔어.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오면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시에 주시는 레마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여. 이것도 주의 음성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오 이 말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예를 들어 큐티 할 때 그렇게 느낌이 많이 오죠.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서 그걸 느껴 이 레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감동. 그때 감동이 딱 오는 거죠. 성령이 뭐라고 감동이 딱 와. 그러면 그 얘기를 예전에는 무시했잖아요. 내가 무슨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기초 단계인 거예요. 예언의 1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떠한 그 감동, 어떤 계시 같은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마음에 떠올라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꼭 들려주고 싶은 강한 성령의 호소, 이게 귀는 안 들리는데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1단계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집사님 기도하니까, 집사님 힘들다고 주님이 그러셔. 내가 기도하니까 힘내. 주님께서 힘내라고 하셔. 집사님 그 딸 문제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곧 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해. 기도하니까 확신이 오거든 이게.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것이 예언인 거죠.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성장 단계에 들어갔을 때 기초는 초급은 꿈, 중급은 환상, 고급은 또 예언인데 예언의 2, 3단계,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성장 단계 나오고 고급 단계까지 나와요. 예언은 이것은 4단계, 5단계인데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대언을 해버린 거예요. 직접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입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감동하심, 좀 더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 영감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단계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예언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섯 가지만 주의하면 예언할 수 있어요. 기초 단계 예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초 단계 예언은 첫째, 예언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얘기를 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14장 1절처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예언의 은사만 있어야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예언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예언의 은사, 뭐 예언의 영, 선지의 영 이런 걸 받아야만 예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선 제가 그게 오래됐다니까, 그 경험이. 한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선한 충격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언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우선 전환을 해야 돼. 이것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가르쳐 그들이 배우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 기초 단계 예언은. 자, 고린도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 통역과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는 계속해서.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언이 다 가능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되면 성령을 보여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려. 그랬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 이하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행되고 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나 교회의 사정을 몰라도 처음 내가 그 교회를 가서도 예언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며 깨끗해야 될지를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 생각이 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예언도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는 뭔가가 떠오르게 되고요. 틀릴 수도 있으나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자, 29절 봐봐요. 29절 30절 고린도전 14장 19절 2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배 시간에 두 명, 세 명 정도 그 찬송을 한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 계속 얘기한 게 아니요. 그러면 계속 예언만 하고 있으라고. 누가 또 가르치는 말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나 셋 예언하면은 좀 더 많으면 다섯 명까지 한 거냐 안 해. 안 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이들을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는 뭐예요? 그게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는 말을 다음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서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따갔다 앉았어. 근데 그것이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언의 초보 단계에 가지고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지 생각인지 아니면 그날 뭐 느낌이 아침에 싸우고 왔는지 모르겠어 부부가. 그래서 그냥 확대해 가지고 이 교회에 화평하라 했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 그게 아니라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그래서 분별하다는 말은 그 분별하는 걸 틀렸다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힘써서 화목하는 사람도 있으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는 이 예언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든지 교회가 저놈은 틀린 것만 예언하고 자빠졌는데 저 생각을 뭔 생각을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성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30절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먼저 하는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그 계시가 온전치 않으면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예언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틀린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제 배우도록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훈련 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예언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려면 첫째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언을 하다가 틀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초보 단계에서는. 세 번째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 집회에 계속 참석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처음 갔던 그 모임에서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은 나중에 또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단계만 머물러요. 기초 단계만 머물러. 무슨 말이냐면 예언의 영이나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말하는 단계까지 못 올라가. 예언의 은사를 쓸 수 있는 단계는 예언의 영이 임하는 게 2단계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게 3단계잖아요. 근데 그때 예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지를 못해. 마지막 성숙 단계
주님이 4단계, 5단계 하면 선제의 영이 오는데 말씀이 그냥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니까 그냥. 네? 귓가로 들리는 것 수도 있으나 그냥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히 들려져요. 그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더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요. 주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입에서 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그대로 한국말로 내가 들려줘. 그래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글 글자로 보여. 글자로. 한글 글자로. 그게 글자로 막 뜬다니까. 문장까지 떠요. 그래서 그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 이 단계는 이제 고급 단계의 예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은 그 교회는 기초 단계만 하더라고. 환상을 본 걸 얘기를 안 해. 환상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되 그래서 환상도 보고 예언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까지 훈련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들을 수가 있죠. 아, 엄청난 거죠. 뭘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바로 팍팍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요. 사탄이 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좀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떠올라요. 감동이 바로 나와버려요.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위해서 딱 기도하면은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 요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누구든지 예언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기초 단계. 예, 누구든지 일어나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는 기초 단계가 있다는. 이것은 기도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강한 감동이 떠오르게 되면 그것을 입으로 말해내는데 물론 잘못된 것이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장 단계, 중급 단계로 나갔는데 그게 보면은 무엇이 보이거나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감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환상이 딱 떠.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환상이 곧 예언이 된 거예요. 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고급 단계에 닿으면은 결국에 선지자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로 대언해버리는 상태로 주님 말씀하는 걸 바로 보고 또는 귀로 듣고 바로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에 가게 돼요. 이것이 진짜 다듬어지면은 성경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의 5단계 가면 성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이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글자로 막 보이는 거 영안이 열리면 보이느냐?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거하고 주님의 영안이 열린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글자로 보여지는 것은 또 다른 심오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글자로 딱 떠서 보인다. 최고위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언의 최고위의 단계.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많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단계도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 저는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온전히 회개를 해서 깨끗해지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쓰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수준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것이 알아줘서 내가 배운 것이나 그 사람을 모르는데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는 예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교회가 훨씬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없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서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서 더 깨끗해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일어나서 말씀을 다 하고 앉고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학교 교수는 사도시대로 예언이 끝났다. 정말 공부만 해서 예언을 알 수 없는데 주님 그런 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언이 사라졌고 예언하면 이단 3단하고 실제로도 귀신이 회개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귀신의 말을 성령의 말이라고 하고 있는 예언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언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정말 회개하여서 더 깨끗해져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계시의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